김인홍입니다. 아들 엄마입니다. 오세태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슬픔 유가족분들께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지요. 저도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곧 비엔나로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비엔나에 살면서 애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참 삶이 애로운 삶을 살았지요. 애국인이라고 애면당하지 않게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항상 S와 NO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로 말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저는 15일 병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날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간이 틀려서 저희가 애국인이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폐차 당했는데 그 서류가 해결되는데 6일이 걸렸는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28일날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저는 비엔나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국인들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꼭꼭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